올해 영화계에서 가장 많은 관객 몰이를 한 배우 유아인 씨가 이 부산 국제 영화제에서 팬들과 만났습니다. 백은영 기자입니다. 관객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오고 영화에 이어 드라마까지 장악한 대세 배우 유아인이 등장합니다. 뭔가요? 브라운관에서 벗어나 관객들과 만나는 순간 비로소 인기를 실감합니다. 올 한 해 아주 큰 사랑을 관객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셨었는데 뭐 수치로 숫자로 볼 뿐이니까요. 근데 여기 이렇게 부산에 오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환호해 주시고 환대해 주셔서 올해 거둔 뛰어난 흥행 기록은 모두 선배와 감독들의 몫이라며 자세를 낮춥니다. 아무래도 제가 조금 뭐 나이가 젊은 배우다 보니까 저한테 많은 분들이 포커싱을 해주시지만 이쪽 사도에는 이준익 감독님이라는 대감독님이 계시고 또 송강호 선배님이 이렇게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만들어진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영화 베테랑에서 아나무인 재벌 3세 역을 맡아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고 합니다. 현실에서는 현재에서는 돈이 신분을 만들고 우리가 기꺼이 의리되기도 하고 생기면 갑질도 하고 그럼 촉을 조금 잘못 잡으면 생각 없이 개념 없이 흘러가면 어떤 인물 어떤 괴물이 만들어질까. 잘생기지 않은 점은 오히려 연기에 득이 됐다고 합니다. 거부감이 드는 외모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여타 배우분들처럼 막 잘생긴 인물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제가 크게 명확하게 생기지 않아서 그냥 이 배역 저 배역 해도 그냥 쟤로 보이고 얘로 보이고 그런 것들을 많이 좋아해 주시는 TV조선 백은영입니다.